안녕하세요. 웰컴 투 원걸입니다. 지금 저한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동영상이 하나 팡 터지더니 지금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몽골이란 주제가 굉장히 희소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찾는 분들이 없는 컨텐츠라서 동영상 하나 조회수 한 5, 600 나오면은 뭐 잘하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몽골에 사셨던 분들이나 몽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소하셨던 분들 모두 재밌게 봐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로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 부분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말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 악플은 전혀 아니에요. 악플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제가 원래 광고 대행사 A 출신이거든요. 그 광고주들의 온갖 욕을 다 먹고 버티고 웃어야 하는 그 업계에서는 맷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멘탈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침대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 왜냐면은 야 큰일 났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더 재밌는 콘텐츠, 더 좋은 편집, 더 좋은 영상 같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뭘 찍어야 되지라는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 어리둥절한 상태고요. 생각해보면 좋은 점도 생긴 게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저 유튜브 하는데요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다룰 수 있는 컨텐츠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좋은 측면 되는 거죠. 즉 유튜버라고 정식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된 거고 그런 명함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주신 거라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어젯밤에 생각을 하다가 사실 몇년 전부터 고민해 오던 거였어요. 굉장히 힘든 거기도 하지만 그걸 오늘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창을 사다가 직접 손질해서 요리를 해 먹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건강에는 안 좋죠. 근데 뭐 가끔 먹으면 별미 아니겠습니까? 덴진미앙크라고 고기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들려서 대창을 사다가 손질해서 요리를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얼마나 날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네, 덴지미앙크를 갈래다가 지금 너무 멀어서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나란톨 시장에서도 대창을 판다고 하네요. 그런 내장 부속 부위죠. 그래서 지금 나란톨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그림이 보이시죠? 뭐 낙타고기도 파나 보네요. 여기 쭉서 있는 봉고차들은 마을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이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버스랑 똑같이 500토그럭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타보고는 싶은데 아직 못 타봤습니다. 네, 나란톨 시장에 있는 고깃집을 다 다녔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양내장을 더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아까 그 비주얼을 보니까 제가 손질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은 없는데 대창 그렇게 파는 식당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한번 사 먹어봐야죠, 이렇게. 뭐, 맛이 괜찮으면은 뭐 식당을 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깃집이 여기저기 들리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몽골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미니후, 미니어흥. 한국말로 조금 바꾸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는 표현을 듣는 거는 되게 정감 있는 표현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가끔 대화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 벌써 5시가 다 됐고 아마 차가 무지하게 막힐 거예요. 덴진미앙크 시장이 여기서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두꺼운데? 따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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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예, 잠깐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이제 고기 손질하고 양념할 것들을 사러 너밍 슈퍼마켓에 가는 길인데요. 여기 리버가든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냥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고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여기 사시는 몽골 분들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들이세요. 몽골 부자분들은 정말 부자시거든요. 한국에서는 보통 소주로 해요. 근데 소주가 수입술이기 때문에 비쌀 거라서 제일 싼 보드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싼 보드카네요. 6000톡으로 좀 안 되고 350ml에 38도 한 소주 두 병. 키로당 15000톡으로입니다. 소고기 값이 많이 올랐네요. 몽골에서 밀도 재배가 돼서 몽골산 밀가루 제품이 다양합니다. 1kg에 1400톡으로 정도 하고요. 한국분 한 분도 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소스가 문제인데 그냥 시판하는 불고기 소스를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양념 종류가 많은데 다 돼지고기용이고 매콤한 맛만 있습니다. 네, 일단 재료를 다 사왔습니다. 지금 대창이 좀 이상해서 모양을 봤더니 안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넣으면서 보통 지방이 박혀 있고 이걸 다 손질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 넣는 건데 고기를 넣으면서 이걸 다시 그 만약 저희가 먹는 대창 모양으로 뒤집어서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다 꺼내고 일단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놨거든요. 손질을 하려면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니 그 뒤집어 파는 이유를 알았어요. 손질하려고 뒤집었더니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냄새가 심하지가 않아요. 이게 풀밥 먹고 자란 소라 그런지 곡물이나 사료 먹은 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시지만 캠프 같은 데나 시골 가시면은 마른 소똥으로 모기향을 대신 하거든요. 되게 향긋한 향초 냄새 같은 뭐 그런 게 나는데 악취가 나긴 하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전체 사온 거는 저거 고기를 뺐더니 한 500g, 700g 뭐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 투그룩에 뭐 밀가루랑 보드카랑 다 해서 뭐 17,000, 18,000 투그룩이 나왔어요. 그래서 2만 투그룩 600g이라고 치고 2만 투그룩 이면은 한국 돈으로 9,000원 정도 하겠죠. 그러면 3인분에 9,000원 성공을 하면은 3인분에 9,000원으로 대창 요리를 만드는 건데 뭐 한국에서 대창 요리 파는 거 200g이 한 3만원씩 하잖아요.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대창 안에서 딸려 나온 고기들이거든요.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대창 냄새 배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보드카와 찬물을 섞어서 한번 손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인터넷 보고 하는 거라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큰 기름 덩어리들을 지금 1차적으로 잘라냈는데요. 오, 기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먹으면 진짜 안 될 음식이네요. 지금 만져보니까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보드카랑 물로 해서 냄새를 뺐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냄새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과연 밀가루로 뺄 수 있을지 밀가루로 다시 한번 딱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아, 밀가루를 너무 많이 담았네. 뭐 나중에 먹으면 되지 뭐. 에이씨. 이렇게 해서 물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냄새는 많이 빠졌는데 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빼고 나머지 양념으로 커버했는지 모르겠고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려고요. 너무 큰 거는 안 되니까 큰 것들만 네. 뭐 이 정도면 아까 다 정리를 해줘서 뒤집을게요. 여기. 근데 상당히 대창이 크죠. 이게 더 작은 것도 있대는데 큰 거밖에 없다고 하네요. 큰 소, 나이 먹은 소일수록 대창이 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 미끄러워. 그럴듯하게 대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사온 키위를 갈아서 대창을 부드럽게 하고요. 두 개만 갈아 넣을게요. 뭐 하나만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지 않아서 하나는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마늘도 좀 갈아 넣을게요. 냄새를 추가적으로 빼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사온 이 불고기 소스를 넣을 거예요. 지금 이게 2kg 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넉넉하게 모르니까 반을 넣겠습니다.
야, 이거 고추장인데? 이거 아닌데? 아이. 아, 아쉬운 거는 소스가 저렇게 빨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냥 소갈비나 불고기 양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제 3시간 뒤에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시간이 지났고요. 대청 냄새는 많이 안 나고 양념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일단 양이 많으니까 반을 잘라서 반만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역시 또 숯불이 제격 아니겠어요? 예,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독일 브랜드죠. 그든 귄스틱의 일회용 약간 그 숯 이런 거 같아요. 두 개 다 있네요. 여기다가 숯은 일반적으로 네, 가스토치. 처음이라 이 불 붙이는 게 서툰데, 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한 불에 구워야 되는데 조금 불이, 아, 이게 시원찮네요. 이 숯불이 그 숯불이 아닌가 봬. 한번 잘라볼게요.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죠?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우와. 잘 좀 익고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죠? 이거죠? 성공했어요. 아 또. 처음 먹은 친구는 되게 훌륭해요. 좀 손질하고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너무 기쁘네요. 이 소주나 보드카 한 잔 딱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이거 아직 사랑 때문에 밥이랑 좀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저녁 되세요.